2024년 5월 5일 어린이날이네요. 새벽 2시 38분입니다. ETC 쪽 볼게요. HL 만도 여기 뭐 정책 수혜 그다음에 실적도 잘 나왔다고 해서 좀 잠깐 며칠 올랐습니다.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었고요. 다음 대한전선이 실적 이렇게 나왔는데 괜찮아요. 그리고 이제 키스트 이제 KBS 예능 출신 이제 강봉규 PD 그렇다고 합니다. 네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신고가 그리고 여기가 수주 78%인가 80% 정도 가까이 좀 했고요. 이재용 회장 이제 자이스라고 ZISS인가 그쪽이죠. 반도체 협력 강화 이런 게 있었고 폰더그룹이 이제 30일 합병 공시로는 제가 못 봤는데 나중에 뭐지 제가 뭐 빼먹을 수 있었는데 나중에 그 다음날 보니까 오전 11시에 합병한 걸로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폰드도 했고 좀 이따 설명할 수도 있지만 코엘 패션도 흡수합병 이렇게 됐습니다. 계속 여기는 뭐 나오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종목 설명할 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. 펄어비스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. 이유는 모르겠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. 그리고 에머리지 이런 게 있었고요. 신규 선임 요거 뜨고 나서 하루 정도 좀 올랐습니다. 전체적으로 그 관련 쪽 있잖아요. 그 이쪽이 좀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죠 이게 마리화나인가 아무튼 뭐 그쪽이잖아요. 그쪽 근데 네, 아무튼 그쪽 관련해서 좀 전체적으로 오를 때 여기도 좀 올랐다. 이거 연관관계는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여기도 이제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여기 이제 방산 쪽 괜찮을 거니까 이렇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카카오랑 SM이 기업 결합을 했는데 이제 부분적으로 한 거고 음원 유통이라던가 이런 게 다 이제 일체화 되는데 좀 과독점이 되다 보니까 3년간 그 외부 감사도 가지고 이제 조건부 승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. 에스틱스부터 보겠습니다. 에스틱스 페루형 자동차 장갑차 이게 이제 바퀴가 자동차 같은 건데 뭐 논플랫인가요? 그 펑크나도 달릴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돼서 바퀴 8개 달린 장갑차인데 시소가 110 정도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수륙 양용이고 현대로템에서 공급을 할 건데 에스텍스를 통해서 했고 이번에 이제 30대 정도인데 추가적으로 120대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당일날 안 올라서 아 좀 조만간 한번 튀긴 하겠다 싶었는데 좀 다음날 올랐고요. 뭐 그것 때문에 오른 건가 싶긴 한데 또 올라줌으로 인해서 또 이제 매도가 단기 매도가는 한번 찍어줬다. 뭐 분위기 지금 차트로 봐서는 약간 만 원까지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이때 사신 분들은 매도해도 되는 가격은 왔다. 여기 뭐 1, 2년 정도 전 좀 기다릴 거라서 뭐 그냥 구경 중입니다. 뭐 특별히 이것저것 할 것도 없고 해서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. 다음에 에스텍스 중공업 여기도 뭐 휴전 협상 그쪽이 나왔었는데 좀 중동 쪽이죠. 다시 또 뭐 얘기가 좀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선 쪽들 해운 이런데 올랐다 빠졌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. 네. 그리고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방문을 했는데 조선과 에너지 협력 강화 논의 네 그리고 여기 VI 없이는 밑꼬리가 나왔는데 이게 보통은 한번 그 VI 이때였죠 한번 탁 쭉 올라가서 아무도 살 수 없게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방식은 아니었어요. 보통 이렇게 되면 평균적으로는 요 가격에 다시 한번 어쨌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른 패턴이어가지고 좀 잘 모르겠네요. 보통 이런 정도면
반등 시그널일 수도 있으나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올랐다가 다시 여기까지 꺾기 좋은, 여기가 이제 급등하기 전딱그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딱 거기까지 눈감 민것 같습니다. 뭐 조금 더 공정이 미뤄지면은 더 밑으로 밀릴 수도 있는데, 뭐 이제 14,000원 아래로만 안 내려오면은 뭐 크게 무난하게 그냥 기다리시면 될것 같은데, 좀 기다리기가 좀 지루하죠. SM 쪽은 이제 승인이 났고요. 조건부 여기도 아마 조건부로 나오긴 할 텐데, 이제 상반기라고 했으니까 뭐두달 안으로 나오겠죠. 많이 지루한데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고 계속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 할건 없어요, 여기서는. 네. HMM. 여기도 뭐 특별히 할건 없고, 단기 상승, 하락, 해운 쪽 포함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나오고 있는데, 또 매각 이슈 같은 거 한번 뜨면 또한발탁 트기 좋으니까, 좀 하락 심한 날좀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유니슨. 여기 유증을 이제 추가로 더 받았죠. 제가 저번 주 얘기했는지 뭐 기억이 안 나는데. 유증을 다 했고, 이번에 이제 30일까지 해서 일반 주주들 외에 그 IPO 형식이죠. 그냥 공개로 하는 걸 끝냈을 텐데 발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100%가 안된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. 그래서 조금 오르면 좀 정리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, 여기는. 어쨌든 유증하신 분들은 700원이잖아요. 그러면 이 정도면 30에서 40% 되거든요. 딱 유증 나올 만큼만 파셔도 수익인 겁니다. 수익. 이렇게 보시면 되게 간단합니다. 전에 물렸던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유증한 것만 정리해서 그 현금을 가지고 어떻게 작업할 것인가 이렇게 봐도 매우 좋다는 뜻이에요. 그리고 대한전선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좀 빠진 거죠. 여기는 이제 유증가 대비 이제 100% 정도 올랐다가 좀 빠졌는데, 차트상으로는 뭐더 올라갈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고, 이건 좀 애매한데, 뭐 AI 이슈라던가, 그 다음에 뭐 재건 테마라던가, 뭐 트럼프 대선이 이제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테마성으로는 좀 좋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냥 들고 있는 건데, 다른 전선주들에 비해서는 좀덜 올랐죠. 그게 좀 아쉽긴 한데, 때 되면 갈 겁니다. 여기도 더갈 거라고 봅니다. SMF 디자인, 여기는 이제 2000까지 안 찍었어요. 좀 아쉽게. 2000은 안갈줄 알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지인들한테는 이 정도. 예, 좀 매도하라고 했는데, 안 팔렸을 겁니다. 저라면 팔았을 텐데, 제가 여기를 추매를 많이 안 해가지고, 제가 추매 좀 많이 했으면 아마 여기 좀 올랐을 때, VI 걸리고도 한1900 유지됐거든요. 정리를 했을 텐데, 역시 저도 안 했습니다. 여기 이제 공정위가 이제 승인 났으니까 이제 SM 이제 카카오 서적이죠. 그래서 아마 이름도 바꿀 거고요. 이제 업무 같은 경우도 이제 카카오 쪽에서 여기는 안 팔잖아요. 그래서 뭐 스튜디오라던가 뭐 부지 같은 거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매출은 좀더 늘어날 확률은 있겠다. 하지만 이제 매각이 아니기 때문에 키스트나 CNC가 한번 크게 더 올라가기는 좋을 것 같고요. 여기는 이제 카카오 이제 대기업 편입 되니까 여기도 뭐 올라갈 겁니다. 일단 2,000원 원래 매도 정도 있었잖아요. 요거는 이제 안 해도 될 정도로 여기서 밑에서 그냥 꾸준히 모으시면 나중에 요 정도 더 이상까지 올라갈 확률 높으니까 잘 가지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포러비스 이유 없이 올랐습니다. 뭐 검은 사막인가요? 붉은 사막인가? 그 이슈가 있긴 있었는데, 그걸로 이렇게 오르나 싶긴 한데, 뭐 그것 때문에 그 게임 한 유저들이 늘어났을 수는 있어요. 뭔가 최근에 프로모션이라던가 뭐 이런 거 이벤트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, 뭐 그것 때문이었을 수 있는데, 일단은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있습니다, 여기는. 다음 GS 리테일 2만 원까지 왔죠. 제가 요 정도면 그냥 사도 된다고 했잖아요. 또 빠질 수도 있으나 어쨌든 밑으로 빠지면 사고요. 뭐 올라가면 좀 정리하고 이 정도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키스트 여기도 이제 공정위 승인 SM이랑 카카오 나오면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많이 안 올랐죠. 거래량은 좀 터졌는데 이제 텐트폴 드라마 이제 판매가 될것 같긴 하거든요. 그거 되면은 아마 상한가 한 번은 나오기 꽤 좋은 순간이고, 좀 자산 좀 펌핑을 한 상태에서
다음에 매각을 한번 노려 보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정도면 그래도 사볼 만하다 아직은. 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매출은 정말 안 좋은 회사고요. 텐트폴 나오면은 단기적으로 그 수익 잡히는 딱그 분기로 해서 실적이 꽤잘 나올 거예요. 그거 보시면 됩니다. 그 위니푸드 10회 좀더 빠졌더라고요. 뭐 상관없습니다. 여기는 좀더 샀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1500원대까지도 내려온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여기 좀더 샀고요. 한 달만 기다리면 되니까 거의 뭐 그냥 부담 없이 좀 많이 빠지는 날 계속 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는 하반기까지 그냥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렸죠. 고려기념증권 뭐 여기도 할거 없습니다. 이 정도 좀 팔았으면 딱 애매한 가격대라서 그냥 할게 없어요. 여기는 홀딩 네오위즈 게임주들 뭐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는 분위기인데 왠지 모르겠습니다. 네, 어쨌든 큰 의미 없고요. SKD&D는 저 하락 VI가 잠깐 시작할 때 떨어졌던가 뭐 그런데 뭐 기대는 안 하고 있어서 한주 남겼기 때문에 기대는 없고요. 그다음에 이터닉스 여기 좀 많이 좀 빠졌죠. 여기는 살짝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ESS까지 나중에 이슈될 때까지 그냥 들고 갈 예정입니다. 코엘 패션 여기 이제 간만에 좀 올라가지고 약간 좀 팔았어요. 3400원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약간 좀 팔았고 빠져서 다시 샀습니다. 여기는 뭐100% 팔 만큼 다시 산건 아니고 판 거에 한40% 정도 더 다시 샀고요. 좀더 빠지면 살 건데 여기도 그 합병을 했더라고요. 3일날 합병 공시 나왔고 소규모 합병을 했습니다. 어쨌든 여기도 더 올라갈 거니까 좀 빠지면 다시 작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폰드 그룹 여기는 차트가 너무 좋죠. 사실 뭐 갭상승 식으로 해가지고 거래량도 매우 좋고 해서 제가 여기 이제 얼마에 팔았더라? 6700원인가 아마 될 텐데 6400원, 6700원 조금씩 아 6400원에만 팔았고요. 700원 있는데 안 팔았고 7000원에는 좀더팔 거예요. 위에도 또 있는데 올라가주면 좋고 빠지면 뭐 다시 또 여기도 좀 매도한 게 있으니까 다시 사야죠. 이제 여기도 이제 30일 날그 아까 ETC에 설명했는데 오전 11시 공시 나와가지고요. 소규모 합병 됐고요. 딱그 합병 끝나고 나서 그 되는 날부터 해가지고 계속 오르고 있죠.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똑같이 아마 이런 식으로 좀 올랐다가 다시 조정을 확률 높아요. 근데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겠고 뭐확 올라가 버릴 수도 있고 뭐 그건 모르죠. 근데 어찌됐건 이제 바닥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제 요가 아마 5천원 초반 요 정도 다시 사기 힘들 수도 있어요.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엔터 쪽좀 시끄러운데 다른 거뭐볼거 없고요. 에머리지 아까 그 대표 잠깐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건지 모르겠는데 급등 잠깐 나왔습니다. 마리아나 쪽. 여기도 좀 같은 그걸로 좀 튀었고요. 웹툰 테마 이제 조만간 갈것 같은데 잘 보면 좋을 것 같고 엔시소프트는 뭐 게임주도 비슷하게 움직여서 그렇게 간것 같습니다. 여기는 이제 빠지면 또 사면 되니까 지금 올랐잖아요. 살 때는 아닙니다. 뭐 길게 보면 괜찮을 수 있으나 그리고 하이브 요즘 많이 좀 시끄러웠죠.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전히 그 사회 안의 정치에서 밀려서 힘들었다.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장난을 칠게 있고 안칠게 있고 그렇죠. 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응원은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. 민신 대표에게. 하지만 그 개인적으로 능력은 좋아서 나중에 어쨌든 다시 누군가 잘 키워낼 거라고 믿습니다. 여기 좀 샀었는데 좀 거래 정지됐고 5월 달인가 이제 여기가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합병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. 그 주식수 병합인가 네 아무튼 그런 거 이슈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드라이 아이스인데 여름에 좀 오른다고 하는데 좀 적당히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